첫 등장. 이렇게 해야 돼요? 귀여움을 강조하셔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평소에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규 주무관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북부에서 열일 제쳐주고 ASMR 하시겠다 또 오셨습니다. 김태희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종횡무진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지난주에도 행사만 5건 뛰셨다. 네, 그렇죠. 네. 요즘 행사가 좀 많습니다. 네, 뭐 장윤정이에요, 뭐예요? 송가인이에요, 뭐예요? 홍진영? 자, 우리 조문우 주무관님. 네. 7급 공채로 또 프리지맨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그냥 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처음 도청 왔을 때부터 살갑게 대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진짜 인간 박어사예요. 진짜 이런 모습 느껴지시나요? 아, 인간적인 네. 모습? 아 네. 후배 오셨잖아. 그쵸.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안지? 우리? 네. 우리 저희 한 8개월 됐나? 아. 20년생인 줄 알았어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왜 나오셨죠 오늘 근데? 박람회 홍보하려고 나왔습니다. 팀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팀장님이 나가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팀장님 모르실걸요? 컨셉 제대로 잡으나? 최근에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처구니 없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영상을. 담당 베스트 드라이버 기본 수도가 무슨 거예요? 일단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고요. 저번 2019년도 박람회 현장 영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3만 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박람회 티저 영상 만들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로 51일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볼거리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거 많이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 팀 추진력 하나는 칼이에요. 아까 보셨죠? 네. 뭐든지 말만 해. 김경수 팀장. 그러게요. 굉장히 아주 카리스마 넘치시네요. 예. 카리스마가 또 장난 아니시고 뭐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팀장에 대해서. 말해 뭐합니까? 그냥 뭐 김경수 팀장님이 손 만졌다 하면 뭐. 저희 팀장님은 네. 이제 안 되는 게 없는. 아, 단점 한 개만. 굳이 하나 꼽자면 이렇게 밤에 회의하는 걸 좋아해요. 저녁 먹고 저녁 먹으면서. 아,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저녁 먹으면서 다시 출근하는 셈이죠. 다시. 사실인데 네. 뭐 박람회가 눈앞에 닥쳤으니까 네.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 그 원래 말씀이 없으신가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저요? 괜찮으세요? 여기요? 네. 네, 좀 힘들어요. 두 분 또 근데 구면이시잖아요. 네. 지난번에 매점 앞에서 네. 근데 네. 기억을 못 하시죠. 매점 앞에서 정말 네. 그 인연인 것처럼 마치 정말 오랜 그 영화 속에 이렇게 막 낙엽 떨어지고 막 그럴 때 막 번쩍하고 막 이런 인형 같이 만나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기억나요? 저도 기억해요 그때. 그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네. 하고 있던 중. 저도 기억해요 그때.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티저 영상 이외에 박람회를 위해 뭐 준비한 게 또 있을까요? 1월 5일까지 기본소득 영화제 공모전 접수 중이거든요. 영화제. 네. 영화제가 그 기본소득을 주제로 해서 한 3분 정도로 짧은 영상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연령이나 뭐 거주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1등 상금이 무려 500만 원이나 돼요. 어우, 500. 딱 500만 원이 딱 부족해, 제가. 아, 그럼 맞추면 되잖아요. 공무원도 그러니까 하세요?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실 수는 있고요. 네. 이제 어사님처럼 이제 좀 연기가 된다. 네. 그리고 주무관님처럼 좀 카메라 좀 받는다 하시는 분들. 나는 연기가 되고 있죠. 카메라 받고. 카메라 받는다? 아주 좋은 저도 우리 기회예요. 아이프가 얼굴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얼굴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팀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도에 대한민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해외에서도 벤치마크를 할 만큼 세계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약간 지치는 일일 때 저는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글로벌 인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약간 좀 두근거렸고요.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닌데 또 자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ASMR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준비 시작. 도민 여러분, 저희가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기본소득을 통해서 따뜻한 미래의 꿈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본소득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무진, 우리 기본소득 역군들을 만나봤습니다. 참 선남선녀고 진짜 네. 다들 얼굴로 뽑은 것 같아. 네. 비전자로. 그쵸? 네. 톡톡톡톡톡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